아우디 A6 C7 모델입니다. 해외 직구 12.3인치 라운딩 디자인이고요. 지금부터 작업 해볼게요. 아우디 A6 C7 전기형 모니터 탈거했습니다. 기존의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돼 있어서 이제 배선 다 탈거하고 있어요. 이렇게요. 해외 직구 12.3인치 라운딩 디자인입니다. 걸어볼게요. 아우디 A6 C7 차량의 라운딩 그 12.3인치는 이렇게 마감재 인터페이스가 고정이 되고, 여기에 이런 케이블을 이용해서 모니터가 조립이 됩니다. 조립해볼게요. 모니터 고정했죠? 배선들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 블럭박스 덮고 나가서 세팅해볼게요. 추가적으로 선루프에서 소리가 나신다고 해서 선루프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, 오버홀 작업. 클리닝 작업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모니터는 멜론까지 지금 설치해서 세팅하고 있는데요.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게 선루프가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소음이 난대요. 한번 들어볼게요. 소리 들리나요? 다시 한번 볼까요? 끼익 소리 나네, 그죠? 소음 나는 거 한번 확인해서 조치할게요. 자, 테스트 해볼까요? 없어졌네요, 그죠? 끼익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. 열어볼게요. 네. 깔끔합니다. 작동 시 소음 해결 완료. 화면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. 먼저 네이버 열었습니다. 이게 뭐 팀앱이든 뭐든 사용을 원하는 어플 두 가지인데요. 앱방에서 제가 유튜브를 열었습니다. 그럼 방금 저희가 네이버, 그다음에 유튜브 우측 상단에 있는 박스 두 개. 이렇게 쭉 나열되죠. 왼쪽에 두고 싶은 거를 누르고 있으면 드래그. 회색이 반 차면 손 놓고요. 그러면 반반입니다. 아우디 A6 C7 해외 직구 12.3인치 라운딩 돼 있는 겁니다. 작업 다 끝났고요. 추가적으로 선루프 작동 시 소음도 다 잡았고요. 자. 순정화면도 잘 나오죠? 음악은 USB는 음악에 내장 음악 사용할 수 있고, 나비 적혀 있는 거 환경 설정에서 항에 맞추면 필요한 나비 링크 걸수 있습니다. 비디오 USB 이용해서 보실 수 있고요. 자동차 정보 이렇게 연동되죠. 내차 순정 화면이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 됐어요.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들, 멜론, 티맵, 네이버, 카카오 내비 등 설치를 깔끔하게 다 했습니다. GPS 순정 사용해서 안정적인 수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잘 끝났죠? 지금까지 아우디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 시공, 여기는 은평구 앞 플레이스 캡틴 홍.